회차는 안 그랬어요. 537회는. 그럼 패러프레이즈 꼬아냈기 때문에 어려운데, 한 번에 어려우면 그 다음에 해치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험 나온단 말이에요. 그퀴 포착을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있어요. 어려운 난이도 막 골라가 시험 응시하는 분이 있어요. 참 인생이 꼬이는 분이죠.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면 선생님이 그런 걸 짚어주잖아요. 본인이 난이도를 모르잖아요. 이게 난이도가 어려웠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전문가가 이렇게 짚어주잖아요. 537회는 청취도 어렵고 독해가 다 어려웠다. 그러면 그 다음 회차는 또 난이도 조율, 퐁당퐁당으로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쉽게 다가가면서 선생님이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감을 잡고 들어가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시험에서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퐁당이 아니라 퐁퐁퐁 어려운 것만 골라가 시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쳐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꿈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장점이 나왔으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 하나 해야 될까요? 단점. 그렇지. 혹시 이 단어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독해할 때도 많이 나왔던 단어인데. 몰랐죠? 잘 뜻은 잘 네. 사진에 이익 혜택이라는 단어, benefit는 이제 보이죠? 네, 보여요. drawback은 독해 숙제를 제가 두번 내는 이유가 이거 몇번 나오는 단어예요. 이거 물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가 수업의 drawback이 뭐였죠? 단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drawback을 한 열몇 번을 내가 강의를 들었다 하면은 시험 한 일주일 남았다. 이거 선생님이 말했던 그 단점이 이렇게 해서 시험 치러 가는 거란 말이죠. 알았죠? 자, 네. 단점적인 이야기 멜리사 말을 들어봅시다. 자, 해석해 네. 보세요.